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유순하고 온화하면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카리오스 호 플라우스 호티 아우토스 클레로노메오 호케. 원어 성경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베서의 기도인데요. 야베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서 야베스가 진짜 너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고 지경도 넓혀지고 또 그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부동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야베처의 기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야베처 자체가 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지난주에 펜테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그 애통하는 자가 펜테오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애통, 슬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바드, 오늘 무거운 그 짐을,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을 또 환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이 카바드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다윗을 위한 다윗의 언약의 장이에요. 그 다윗 그 이름이 애 끓는 가슴이에요. 애 끓는 가슴은 그 사울에게도 쫓겨다니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압살롬에게도 죽음 직전까지 계속 피해 다니고 그런 다윗을 그 위한 언약의 장이 이 역대상하예요. 그리고 창세기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약속을 언약을 보면 너 후손 많이 주겠다 또 땅 많이 주겠다 하는 그 땅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삼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우리도 일본에 그 선교를 갔습니다. 가서 도쿄에 있는 45층 그 도쿄 그 타워에 올라가서 일본 천황의 그 궁전을 바라보면서 내려다보면서 이 삼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땅 밟기를 하고 그 땅을 부동산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우리가 그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은 그 땅입니다. 이 특정한 땅이 무엇인가? 마태복음과 출애굽기가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탈, 행복 일탈이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복이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 행복 일탈은 푸토코스. 푸토코스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푸토코스는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이탈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펜테오라고 합니다. 펜테오는 위로를 받는 복. 오늘은 온유한 자 할 때 온유한 자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는 이 펜테오만큼 빼앗기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그 땅이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난한 자들을 광야로 초대해서 그 가난한 자들이 소망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게 바로 그 약속의 바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나아가는데 이 애통의 그 상태 또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또 아들이 되어야 돼요. 아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장 가깝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에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그래서 시편 37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 프라우스는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동원하고 히브리어를 동원해서 정말 본래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시편을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아니 또는 아나 아니 또는 아나투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아나투, 요거는 아니. 요 아니가 아나에서 나왔어요. 전부 다 똑같은 고통, 억눌림, 또 약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이 프라우스가 온유한 자, 눌리고 짓밟히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이 슬픔을 가진 자들이 왜 복이 있느냐 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을 받는데요. 그래서 땅을 상속을 받는다라는 말이 클레노스예요. 이게 상속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클레노스, 그 땅은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바라보고 가기를 소망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생각을 여태까지는 계속 부동산으로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여태까지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듣고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다 라고 폭탄을 던져서 뒤집는 것 같이 일단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저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요, 뺀떼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은 또 짓밟히고 뺏기고 억울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상속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찾아보면 그 친구라는 개념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친구라는 개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나한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11장 28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온유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아니, 아나, 아나브, 아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뺏기고 억눌리고 내가 뭐를 뭐 복 그 주식을 뭐 잘못 사서 내가 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폭력으로 완전히 다 빼앗기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다. 스가랴서 9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또 모자라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비참하고 온유한 그 메시아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자의 대가, 대표, 극치입니다.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모세. 모세는 세상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도 죽이고 자기 또 백성도 죽이고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모세가 뭐 때문에 온유하다라는 말을 쓸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그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해요? 비방을 하잖아요. 비방을 해서 이 비방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12장 8절인데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모세는 내 뜻을 안다. 내 친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자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겸손이라는 말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이상으로 더 겸손하고 더 뺏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같은 말로 써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죽음이 최고의 섬김이요 최고의 순종입니다. 또 이 겸손이라는 말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비천한 자와 또 겸손한 자를 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같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 때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 친구라는 것은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친구의 정의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친구에게만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온유한 자만이 또 다 빼앗긴 자만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스 여인을 그 아내로 삼은 것은 구스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다 빼앗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와 같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단짝 친구가 되려면 이제는 시편 37편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의인과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했는데 이제 오직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그 온유한 자는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고단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을 썼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으로 할 때는 우리가 온유하려고 애를 쓰고 겸손하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 이제 온유하다 프라위스의 참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 시편 37편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했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예요. 나 악을 행하는 자가 옆에서 이웃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악한 자리에 있고 악을 행하는 자였다가 이제는 다 빼앗기고 애통하고 가난한 자가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 땅이 없는 나그네가 되어서 여호와만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9장 9편 9절에 그러고 보니까 37편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눈을 씻고 보아도 내가 악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까 이 악인을 눈을 씻고 봐도 없어졌죠.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악인도 나였다가 옛사람이었고 이제 선인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친구로 변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변화하는 거지, 남들이 나를 괴롭히다가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쳐 부셔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과 10편 37편 11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만 들어가는 땅이 이 온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천국이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37편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되어 있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의인만 들어가는 그 의인이 누구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온유의 극치여 궁극은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같이 메자. 그리스도의 온유와 함께 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한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 예언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편 37편 말씀대로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복입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갑절의 보상으로 갚아주셔서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가난하고
슬프고 애통하고 거지 같으니까 천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누가 이 세대를 아 나는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야 그 뚫린 구멍으로 새 하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새 하늘 새 땅으로 사는 복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